자, 뉴스 3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카카오뱅크 오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제 9시가 되면은 따상이냐? 네네. 아니냐? 이 왜냐면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많이 받아놨어 지금. 아까도 보니까 저 7주에 6주에 전에 이제 뭐 바이오 사이언스니 뭐 이런 것들은 한 주 한 주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슈퍼 위크의 첫 번째 주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카오뱅크 청약 경쟁률이 181대 1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거 상가 한번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노우 어려울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이 시초가가 어떻게 되냐면 8시 30분부터 9시가 이제 그 쭉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모 가격이 39,000원 아닙니까? 39,000원.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39,000원에 90% 그러니까 35,100원부터 200% 그러니까 상한가죠. 그래서 78,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더블. 네. 네.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건 이제 78,000원이고. 아니 더블이. 아니 더블이. 그렇죠. 더블이 78,000원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90%. 그러니까 90% 밑으로는 주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35,100원이 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8,000원이 이제 더블이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제 30%가 추가로 올라가면 따상이고 그게 따상이고 거기서 30% 빠질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디서 결정돼서 네.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근데 통상 중간 어디서 되면서 상한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따상이 갈 경우에 얼마예요? 따상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1,000원이 돼요. 따상이 되면은 네네.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30% 하면 두 배에서 30% 하면 10만 1,400원인데 주가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는 100원 단위는 절사가 되거든요. 지금 10만 1,000원이에요. 10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1,000원이 되면은 159% 나는 거예요. 공모가 대비해서 네네네네. 159%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최저는 35,100원부터 그렇죠. 최고는 10만 얼마야? 10만 4천 원? 예. 네. 10만 잠깐만요. 뭐 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니 글쎄 뭐 10만 1,000원. 10만 1,000원. 네. 아, 10만 1,000원부터 35,100원 사이에 그렇죠. 가격은 이제 오늘 네. 나오겠군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그럴 그 가능성은 없지만 10%로 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0%에.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하종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35,100원에서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갈 수도. 네, 그럴 가능성은 뭐 많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게 이제 뭐 카카오뱅크의 미래 가치가 얼마다 이걸 떠나서 오늘 어떻게 될 건지가 관심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냐. 네. 상장 예정 주식이 4억 7,510만 237주거든요. 이 중에 이론적으로는 네. 27.01%에 해당하는 1억 2,832만 5,645주가 오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할 때 기관 투자가 뭐 대주주는 당연히 이제 보호 예수가 걸리니까 안 되고 이제 청약을 했던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약을 해주거든요. 나 3개월 동안 안 팔어, 6개월 동안 안 팔어 확약을 해주는데 이 확약한 비율이 국내 기관은 79.39%고 해외 기관은 27.36%가 확약을 걸고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근데 이제 전례를 보면은 SKIT가 카카오뱅크보다 더 많은 국내 기관 경우에 96.4% 확약해줬고 네. 해외 기관은 36.6%를 확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냐면 상한가 갔다가 바로 주가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물량만 터져도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네네네. 나갔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것도 관심사입니다만은 이제 카카오뱅크를 투자하려는 분들은 오늘이 사실은 청약을 청약해봐야 몇 주 받았겠어요, 그죠? 청약을
안 한 분들도 오늘 만약에 뭐 마이너스 나면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따상 가면 무조건 팔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간에도 많이 나오시는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공모가 산정 방식이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 이런 걸 근데 대부분 신흥국의 퍼가 굉장히 높은 그런 네. 회사들을 갖다 붙였는데 선진국가의 PER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업종은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것들을 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플랫폼 기업을 봤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갑 IBK 투자증권 연구원도 상장 직후의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은행으로서의 성장성이나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보증권의 김지영 연구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지난 4년간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보여준 성장성과 가능성이 앞으로도 구현돼서 한 4만 5천 원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리포트를 썼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카카오를 은행으로 볼 거냐 아니면 플랫폼 카카오 뱅크를 은행으로 볼 거냐 플랫폼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뱅크의 대주가 카카오톡 카카오잖아요. 네. 카카오톡이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기존 은행이 하는 거 플러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뭔가 한다는 거죠. 네네. 그 밑에 보시면 국내 금융 앱 중에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라고 하죠. 그 한 달 네. 동안 몇 사람이 액티브하게 썼냐 MAU라고 하죠. Weekly WAU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보시면 MAU가 1,300만 명 정도 돼요. 벌써? 예. 이게 3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클리로 보는 사람들이 960만 명, 한 1,000만 명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KB라든지 신한 우리보다 훨씬 높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국내 전체 앱입니다.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4,100만 명. 근데 저 뒤에 카카오뱅크가 1,3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팀의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네이버, 맵,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거하고 견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더 성장을 해서 네이버, 구글, 유튜브까지 많이 성장을 해버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냐 플랫폼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한번 물어봐줘요. 저는 뭘로 보세요? 저는 뱅크로 봐요. 저도 뱅크로 봐요. 근데 왜 뱅크로 보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오늘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강고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산분리법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에 산업자본이 못 들어가게 하네. 네. 엄청나게 이걸 깨부수려고 했어요. 재벌들이. 그런데 재벌의 사근고화를 막기 위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진짜 엄청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그러니까 IT의 그 어떤 이 은행지배에 대해서는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인터넷 은행을 소유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K뱅크가 나왔고 토스뱅크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를 봐야 돼요. 그 명분이 야 이게 은행에 가면은 신용 좋고 담보 있는 사람만 빌려주고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는 사람은 저기 대부업체 가야 되고 그 중간 신용자들이나 중금리 대출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을 열어주면 인터넷 기업들이 이 IT 기업들이 막 데이터를 막 해가지고 네. 아주 합리적인 중금리 상품을 낼 것이다. 그래서 매기 효과가 있다. 그게 명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길이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금산분리를 이 케이스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외로 좀 해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중금리 대출 비중이 10%로 되는데 그래서 이거 30% 높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대출이라는 게 사실 좋은 크레딧 있는 직장인 대출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금리 대출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한테 대출 해줘야 돼요. 앞으로 네네. 30%로 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뭐 하나지주보다 높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야 과연 야 그거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해서 매기 효과 하라고 한 거잖아. 그 니네만 돈을 벌고 나머지 금융 소비자들한테 혜택 주는 거야? 얘기 시켰더니 완전 자기 혼자 그냥 다 도래가 돼버리고 보면 이런 이제 얘기를 정치권에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선거철 아닙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 플랫폼화하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은행이라는 전통적인 규제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은행들이 또 그 시가총액 형격이 떨어지면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저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요 두 가지 초이스에서 판단을 하라면 저는 당분간은 은행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혁신 은행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어쨌든 규제 산업의 바운다리 안에서 좀 봐야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 네. 드네요. 아니 뭐 저는 이제 뱅크 뭐 이거 문제는 그렇다 치고 뭐 저는 이제 카카오 뭐 주식 주주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냥 생각해 보면 예전에 네이버니 삼성이니 뭐 네. 이렇게 확장할 때는 대기업들 확장할 때 엄청 욕 많이 먹고 뭐 정부에서도 규제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카카오는 뭐 꽃배달 뭐 영어 교육 뭐 음악 뭐 다 하잖아요. 네.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카카오 출연하고 있어서.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형님한테 여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나. 아니, 어쨌든 근데 이제 농담한 거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네. 그런 분위기가 잡히겠죠. 아,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은 냅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카카오 없구나. 네? 없어. 없죠. 저는 일단 없는데 아니 뭐 이코 구간에. 이렇게 해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습니다. 궁금증.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아, 제가 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카카오 저 뱅커 없냐는 저도 청약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그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엄청 뭐 비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각 차가 좀 분명히 좀 존재하는 모양이죠. 사실 이제 뭐 예고됐던 거예요. 이게 네. 갑자기 뭐 기업처럼 갑자기 해버린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CEO가 여기 여의도의 콘네드 호텔에서 또 얘기도 했고 저도 이제 뭐 SK 그룹의 이런 행사에 한번 가서 듣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고됐기 때문에 뭐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랬지만 어쨌든 물적 분할이라는 게 호재는 아주 단기간에 그래서 네, 네. 아, 이틀 동안 6% 빠졌거든요. 대형주가 6% 빠지니까 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인 게 아시잖아요. 이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정유와 또 뭡니까 이 배터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네? 물적 분할을 해서 SK 배터리를 만들죠. 그 SK 배터리를 만들어서 100% 자회사로 이제 지배하게 되죠. SK 이노베이션. 네? 근데 100% 자회사로 있으면 연결해서 100%가 관계 없어요. 근데 배터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겠어? 여기서 자본을 유치하겠죠. 그럼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유 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의 성장성을 부분적으로 몇 개 못 갖는다. 네, 이게 네. 물적 분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전례가 있죠. 똑같은 전례가 있죠. 비슷한 전례. LG 화학이 있죠. LG 화학은 네, 전통 화학 업체와 이제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물적 분할을 이제 하고 이제 상장시키려고 네. 하잖아요. 상장 준비. 엔솔이라고죠. 근데 그 경우에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주가가 회복했는데 워낙에 배터리의 성장성이 좋으니까 주가는 회복을 했죠. 그죠? 네. 근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들이 많이 엇갈립니다. 박연주 미래에셋 연구, 우리 시간에도 자주 나왔잖아요. 배터리 분사 공식화로 악재 이미 반영됐다. 제가 말씀드린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네. 에, 그리고 LG 에너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 예에서도 봤지만은 SK 이제 배터리 이제 상장되면 이 성장 가치, 사업 가치 부각이 기대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수주 잔고 기준으로 미래 매출액이
LG를 더 능가할 거라는 정원석 연구원 네네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신 유권의 한상원 연구원도 비슷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은 좀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배터리 사업 분할로 IPO 따른 배터리 사업 지분 가치 해석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지주사 할인 반영들을 피할 수 없고 여기다가 이제 폐로 광고 매각도 했고 SK 루브리컨츠라고 해요. 윤활유 사업도 40% 매각을 하고 최근에 SK 종합화학 지분 49% 매각설도 나오고 그래서 알짜 사업 부분을 다 매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투자해야 될 포인트가 삭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코멘트면은 굉장히 강한 코멘트란 거예요. 네네네. 예, 윤재성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갈리고 우리 시간에 많이 나왔던 이베스트의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도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할 회사의 빠른 IPO로 그러니까 IPO가 빨리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IPO 전까지는 이 본회사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와이즈에서 낸 그 뭡니까 이 리포트 목록이에요. 와이즈 리포트에서 낸 네. SK 이노베이션의 EPS를 올리면서 리포트를 쓴 게 11개고요. 다운시키면서 쓴 게 6개 있는데 그 리포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분할 감안에도 여전히 저평가 신용증권 긍정적인 배터리 부정적인 희석 이슈 한승 저 DB금융투자 지주의 성격이 강화되는 시점 10월 뭐 이런 이제 리포트 제목 쭉 보여드립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 제목이 있는가 하면은 뭐 트라우마 극복하기라든지 네. 뭐 예를 들면 배터리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 다운으로 된 거. 예, 네, 뭐 그런 것. 아니 업도 있고 다운도도 있는데 리포트의 네. 제목은 좀 갈린다 이거예요. 벌써 실망하기에는 다소 이른 그런 것도 있고. 것도 있고요. 네. 네. 분할을 우려하기엔 이런 주가다. 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그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리포트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좀 소개해드릴 텐데 이런 리포트의 제목을 보시면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 분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안 읽어보셔도 간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에 알겠습니까만은 분할을 하더라도 그 성장성이 엄청 강한 배터리 사업 부분을 아직은 갖고 있고 네. 그 부분을 볼 건지 아니면 LG화학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LG화학은 그 당시에 분할할 때 본체인 화학이 비즈니스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정유가 지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SK. 예. 예. 이제 두 회사가 있잖아요. 두 네네. 이제 화학과 배터리, 정유와 배터리인데 LG 화학은 그때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학 자체도 네, 특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유 산업은 LG 화학이 구가하는 화학 산업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거기다 루브리컨츠도 팔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가 지금 부스터샷 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지금 그 전체 바이오 업체 중에 가장 핫하고 아마 성악겜이라고 불리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미국 투자자는 분들이 지금 모더나가 제일 관심사일 거예요. 주가가 뭐 어제도 8.42%가 올랐고 다시 사상 최고가인데 이달 들어서 3개월 동안 3거래일 동안 18.5%가 올랐고 연초 이후입니다. 301%가 올랐어요. 3배 났어요. 연초 이후에.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모더나가 사실 당연히 이제 그 백신을 맞추면 가장 수혜 업체 화이자 그 엄청 큰 회사인데 백신이잖아요. 모더나 이거밖에 안 하는 회사거든. 당연히 수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얀센 엄청 큰 회사, 존슨앤존슨 엄청 큰 회사의 자회사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이니까 모더나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한 방씩 더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 방씩 더 맞자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더나가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그 어제 독감 예방 주사 뭐라 그랬죠? 그 있었잖아요. 독감 그 예방 주사. 이게 독감 예방 주사냐 아니냐. 아, 뭐 타미플루 같은 타미플루. 네.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예, 그 회사의 그 주가를 보시면 네. 그 개발서부터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성공하면은
10배 이상씩 올라요. 아, 그래서 신약 개발의 그 저 위력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접종도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혹은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모더나 발표한 걸 보면 6개월 이후에 이 백신의 효과가 유지되는 게 94%가 그래요. 사실 안 맞아도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에 남잖아요. 네, 네.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엊그저께 이제 미국 갔거든요. 네. 갔더니 바로 약국 가서 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무 뭘 확인도 없어요. 네. 좋겠다 진짜. 그리고 뭐 뭐도 준다 그러고. 아, 뭐 이렇게 좀 네. 기념품 뭐 이런 기념품. 거. 그 정도로.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남는 어떤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큰 손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테슬라를 초기에 투자해서 2대 주주를 했던 베일리 기포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운용사인데 여기서도 2분기에 모더나 주식을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아.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 테슬라와 모더나 보유 비중이 5.25%로 공동 1위를 했다. 아, 모더나 이미 많이 올랐는데 계속 담았다 이거예요? 2분기에. 올해 2분기에. 네, 올해 2분기에. 네,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글로벌 큰 손들도 그런 모더나의 성장성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백신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모더나에. 네? 그럼 뭘 하겠어요?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백신, 다른 신약 개발에 모더나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된다. 네, 캐시플로우가 네, 네.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더나를 이제 판단해봐야 된다. 이런 논리를 썼는데 주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처음에 그 기업 분석을 스터디 케이스란 게 잔탁이라는 그 위장약 있잖아요. 잔탁. 예. 그걸 개발한 회사의 주가를 보고 제가 처음 깜짝 놀라요. 영유유가 가서 20배인가 오르더라고. 잔탁 하나로. 잔탁 만들고. 10배 이상. 예. 와. 예. 그래서 이 신약의 위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데 이 백신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가장 핫한 종목이 모더나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또 박석중 팀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예. 네, 잠시 전화 말씀 빨리 듣고 와서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